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정종관입니다. 2021년도 인력육성팀의 핵심 업무인 농업전문인 및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구역은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과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21년 굿뚜레 농업대학 농산물가공과 30명, 달기과 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30회 120시간을 이론 실습, 현장 교육을 함께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화를 위한 총학생의 자치활동으로 교과 과목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구역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전문 농업 경영인의 지식과 자질을 갖춘 부여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농업 혁신 경영, 마케팅, 리더십 전문 심화 학습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부자 농촌 만들기를 이끌어갈 농업 농촌 혁신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품목 농업 연구에 청년 농업인 단체를 과학 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여 구역은 농업의 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구역은 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구역은 농업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화된 학습 조직체를 육성을 위해 인력 육성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